양력 10월 병수롤의 모습입니다. 추수가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추수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 초에 입동으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를 오늘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약이냐, 신강이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본인 사주가 신강인 것 같은데, 신약인 것 같은데, 신약한 사주라서 저는 잘안 풀리나 봐요. 이렇게 이제 상담이나 강의나 카페 댓글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우선은 본인 사주에서 신약이라고 해서 나쁘고, 신강이라고 해서 세상살이가 굉장히 잘 풀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신강신약은 단지 차이일 뿐이에요. 여기 보시면 본인의 사주에서 이제 중심을 이루는 자신의 비견겁재가 어떤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생을 해주는 내 자리를 생을 해주는 인성과 비견겁재가 보통 튼튼할 때, 그러니까 일간을 도와주는 육신이 비견겁재와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간을 도와주는 거. 일간을 도와주는 구성이 좀더 많을 때, 즉 이게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견겁재는 줄여서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성과 이 비겁이 이 일간의 힘을 빼주는 것이 바로 요세 개거든요. 식신 상관, 즉 식상. 그리고 편재 정재인 재성. 그리고 나를 제압을 하는 관성. 이세 가지. 식상, 재성, 관성. 이것보다 많을 때, 즉이두 구성이 식상, 재성, 관성처럼 일간의 힘을 빼는 것보다 많을 때는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즉, 신강입니다. 이때를 저희가 신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반대인 거예요. 인성과 비겁이, 즉, 인비가 이 식상, 재성, 관성이 더 많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죠. 식신 상관이 힘을 빼고, 재성이 힘을 빼고, 관성도 역시 나를 이제 약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코 신약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약한 경우가 더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더 많을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보통 좋은 쪽에 내가 운을 쓰기 위해서, 운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또더 좋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운의 영향을 좀더 좋게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약함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신약하신 분들이 훨씬 더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기가 쉬우세요. 좋은 쪽으로 가서 붙으면 신강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거죠. 신강은 말씀드렸지만, 일간을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간에 보태주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빼주는 것이 더 좋아요. 뭐 식상으로 빼준다거나 재성으로 빼준다거나 관성으로 제압을 당한다거나 그게 훨씬 신강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신강의 차이점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사주가 8글자가 있거든요. 그 사주 8글자를 일간을 빼고 7글자 입장에서 보시면 되세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일간이 바로 여기를 일간이라고 그래요.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연, 그리고 월, 그리고 여기가 일, 여기가 신데 기둥 주자를 써서 여기를 시주라 그러고 여기를 일주, 여기를 월주, 여기를 연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은 간이라고 그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년간 연주. 그러니까 연간. 이거는 전체 기둥에서 아래 거니까 연지. 여기는 월간. 여기는 월지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월지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일간이에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를 뜻하고 내 자리를 뜻하는 것이 일지.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시지입니다. 시간, 시지. 이 시주 자리가 바로 말년운을 뜻하고 자식운을 뜻하죠. 본인의 어떤 개인 사업을 할 때 이 사업 이동운을 볼 때도 이 기둥을 같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보자면 이 인성과 비겁, 인성과 비겁이 이 식재관의 힘의 기울기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신간과 신약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신강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신강 쪽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식신상관 쪽으로 더 반기는 편이고 식신상관이 그래서 이제 용신이 되죠. 여러분들 이제 댓글이나 이제 카페나 상담 때 주로 물어보시는 거지 여쭤보시는 거지 제 용신이 이렇고 제 희신이 이렇고 아 제가 기신대운이라 이런 용어를 쓰세요. 처음 듣는 분들은 단어에 전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도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용신이 왔다고 해서 좋고 그런 건 아니고 용신이 왔다고 하면은 정말 내가 그 용신 오행을 사업으로 썼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하냐 이렇게 또 거꾸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용신이신은 틀릴 때도 많고 잘못 판단하면 이제 사주 해석 자체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거의 저는 상담 때나 이런 건 이제 언급을 안 드리는 편인데 우선은 신강한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빼주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리고 신약한 경우에는 이제 이 비견겁재가 오거나 인성으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천간지지에서는 힘이 무엇이 세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천간은 에너지고요. 천간은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통입니다. 그러면 지지는 뭐냐면요. 천간이 여기가 천간이에요. 쭉 그었을 때. 위에 있는 이 시간, 일간, 월간, 연간, 이 위에 간지, 간. 이것을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천간, 하늘이에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지지들. 지지들은 뭐냐면 여기가 기운들만 있는, 에너지의 기운들만 있는 거라면 여기는 청한 것이고 맑은 것이고 가벼워서 점점 올라가는 것들이고 여기 이제 밑에 것들은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탁기라고도 하고요. 두꺼워져서 가라앉습니다. 이게 지지의 성질이고 지지를 보통 선생님들은 질이라는 얘기로 표현을 하죠. 여기가 이제 육신입니다. 지지는 육신이고 우리 하체이고 몸이고 탁한 것이고 물질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간힘이 세냐 지지힘이 세냐라고 물어보시는 때가 많아요. 지지가 힘이 셉니다. 그리고 지지 중에서도 아까 강조했던 월지 여기가 파워가 가장 셉니다. 나의 근원이 나오는 것이고 부모 형제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가 내가 딛고 있는 땅이라면 이 월주 자리 자체는 특히 그 중에서도 월지 부모 형제 내 고향집 나의 적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고 월지의 힘이 가장 세요. 그래서 신약 신강을 정리를 할 때 일간 입장에서 이 월지 점수에 따라서도 또 이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질문이 또 있냐 또 살펴봤을 때 식신 상관이 뭐냐 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또 깨끗한 걸 열어서 간단하게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비견겁재는 내 편이거든요. 나와 한 바운더리 안에서 일을 하고 가족, 친구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 수험생, 경쟁자
한 직장 안에 있는 동료를 뜻합니다. 그 중에서도 비견, 겁재 같은 경우는 비견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고요. 겁재는 내가 좀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뺏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내가 강제로 뺏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조를 해주면 동료가 되는 거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겁재는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비견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 언니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일에 대한 협조를 구했을 때.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겁재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 구분의 차이입니다. 그럼 신강일 때는 인성도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보통 이 인성은 엄마라고 하거든요. 편인과 정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인은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에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자격증이라던가 시험 공부라던가 학벌일 수 있어요. 이 정인은. 그리고 편인 같은 경우에는 편인은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벌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전문 자격증, 어떤 특정 과정, 아니면 제대로 된 실력이라기보다는 내가 재치 있게 어떤 임기응변으로 인해서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도 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식재관, 이 식신상관과 재성과 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관 같은 경우는 나를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도 정관과 편관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은 강제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하는 거. 그럼 정관은 뭐냐면 진짜 발을 정차죠. 누구나 받아들이는 개념. 직장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는 업무에 치중해야 한다. 이건 정관인 거고. 편관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디에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갔는데 9시에서 6시 사이의 업무 시간이 아니라 좀 과하게 일을 해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편관이 된 부분이죠. 강제적으로 내가 강압적으로 당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야근을 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편관입니다. 그럼 편재정재는 무엇이냐면 이건 이제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편재는 아버지로도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금전, 재성이죠. 편재는 떠다니는 돈입니다. 정재는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서 알토란 같이 정말 고생을 내서 모은 돈이 바로 정재이고 정편재는 내가 관리를 하는 거니까 없으면 안 돼요. 이 쓸모, 세상에 대한 쓰임새. 그럼 난 정재가 없어요. 저는 정재가 없으니까 편재가 없으니까 혹은 돈이 없는 건가요? 인생에서? 식신과 상관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그래요. 좀 대놓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신, 편재, 편관이 다 없어요. 없는데 인성만 있어요. 전부 인성이에요. 편인만 있다거나 정인만 있다거나. 그럼에도 얘들이 이제 전부 생을 해서 돌고 돌기 때문에 인성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다 재성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재성이 없다고 그래도 식신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관이나 식신만 있어요. 식상만 있어요. 진짜. 그래도 얘네들이 또 이게 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재성이 없어도 다 재성으로 변해요. 다 재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재성이 없다고 해서 이게 돌고 돌고 돌면은 또 재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쓸모 쓰임새가 없다 그래도 빈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돌고 돌고 돌아서. 고정관념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성실하게 내가 일을 해서 10만원, 20만원 고스란히 들어오면 그게 정재고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해가지고
6개월제를 한꺼번에 받는다거나 선불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후불로 받는다거나. 그래서 덩어리 자체가 좀 크고 현금이라기보다는 현금이 아닌 형태로 들어올 때가 많은 것이 편제예요. 그래서 편제성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업가로도 얘기를 하죠. 근데 정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있어요. 발을 정자기 때문에. 유도리 있게 쓰시는 것이 중요하고 구두쇠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육진까지 설명을 곁들여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따로 멤버십 가입하셔서 전체적으로 개념들 영상 보시고 제가 앞으로도 유료회원 쪽 영상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강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안내 링크와 함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